그 멍멍이인가? 왔다! 앵그리 데몬 스튜디오. 압슬로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압슬로브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2019년 8월 11일인데 2019년 8월 8일 불과 3일 전에 새롭게 출시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언폴기빙이라는 공포 게임을 만든 제작진이 만든 게임이에요. 언폴기빙이라는 게임 플레이 영상은 왼쪽 위에 링크를 전부 해드릴 테니 들어가시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플레이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려 한글 정발로 출시가 됐는데 약간 한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의로 되어 있어요.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얘는 실사하네. 입술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요.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플레이. 난이도가 있네? 성년자는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이 없는 이야기를 찾는 사람의 난이도입니다. 바이킹은 이야기, 모험과 도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난이도입니다. 용맹한 전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난이도입니다. 이거 봐, 여기서부터 벌써 오타 있잖아? 전사 은, 신! 게임을 완료해야지 할 수 있네? 바이킹으로 갑시다. 노말 난이도인 것 같으니까. 이거 약간 구글 번역기 돌린 필이 좀 있긴 한데 믿고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둘러보기. So, slight movement. Her responses and cognitive abilities seem to work as intended. 뭐야? Good morning, my dear. Now, snap straight. 제대로 못 걸어. Not surprising. 입에 거품 무는 소리 진짜 리얼하다. 아, 저기구나. 어? 됐습니다. 네, 완벽해요. 이제 갑시다. 1436? WASD로 1436. 다음 불빛으로. That's a lock. 자물쇠. 자물쇠를 열, 열쇠를 찾아. 아, 이 안에 들어있나 보지? 이게 열쇠야? USB 같이 생겼는데? Where am I? Talk in your head. I can't understand you because your hair thought has been unclogged. So stop talking. Now, the light. Get over there. 오! 눈빛들이 다 나를 따라와. 대박. 뭐야, 너무 신기해, 게임이. 몰입도 쩔어요, 이거 지금. 너무 좋아. 손을 대라는 건가? 왜 그래!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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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보이게 될 거라고? 시신경을 건드린 거야? No. What the hell did you do to me? Shut up. I cannot understand you. Stop straining your already weak throat. You will never succeed.
that happens, then you are useless to me, and I would be forced to reuse the breathless hunk of me. Not even worthy of being incinerated. Now, use that gift that I granted you, and choose your sign. Show me who you are. F 시네시아를 켜기 끄기. 오! 뭐야 이거? 대박. 이게 뭔데 근데? 뭐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인을 찾으라며. 그게 뭔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 어? 왜 그래? 왜 화났어? 목소리도 안 나와. Don't you dare. I'll fix you later. 어? 여기 밑에 뭐가 있는데? 어? 어? 도망갈 수 있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앉을 수 있어요. 와, 씨, 뭐야? 시작부터. 몰입감 쩔어! 난 예전부터 이런 갓겜을 원했었지. 너무 흥미롭죠, 지금? 이게 뭐지? Alice, I pray to Odin that you safely find this and that your escape is successful. You have to hurry. As soon as the spirit notices, he will come after you, and I don't know what he will do to you. 영혼이 뭐야? Has taken control over everything. 아, 이게 신화에 관련된 얘기구나. Use your sight to look for the symbols that will guide you to me. Message saved by Gross personal digital assistant. 신의 시야를 끄면 일반 시스템이 되고. 신의 시야를 켜면 약간 지지직거리면서 다른 문양들이 조금씩 보여요. 디스플레이 시스템? 이게 뭐지? 오! 뭐야, 인벤토리가 있네? 도전 페이지. 이게 오디오로그 기록인 것 같고. 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뭐지? 아, 신의 시야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시간이 있네. 엄청 천천히 다네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게 막 긴박한 상황이 되겠죠. 제한이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확실히 신의 시야를 키면은 더 많은 것들이 보여. 어두운 것도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것 같고. 아, 6725! 우와! 6725! 너무 재밌어! 이런 거 되게 심플한데 너무 재밌어. Shut it down immediately. The roots are spreading to populated areas. People are dying. People are behind this. Shut it down right now. Creatures are coming forward. Message received at 9:32, 15th of August, 2027. 이 목소리 방금 내 신의 시야를 개조한 그 로봇이 한 말 아니야? 이제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나? 나는 왜 창조되었고? 너무 궁금하네. 그리고 봉남이가 제 허벅지에서 자꾸 제 손을 가지고 장난치네요. 아, 신의 시야의 게이지가 위쪽에도 보이는구나. 뭐야 이게? 어이? 징그러워.
What the fuck? What's it? What's it? 내려가 볼까? 위로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두 개가 있는데 저 길이 왜 두 갈래지? 기분 나쁘게. 사다리가 있네. 위로 올라가는 길로 가봅시다. 아 이게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시네시아를 끄면 이게 아! 잘못된 거 아니지? 떨어질 줄이야. 뭐 하는 곳이죠, 저기는? 이게 뭘까요? 어? 너는 I'm good. 게임 저장됨. 어? 그루트가 말한다. You were supposed to stay put, my dear. Instead, like the ungrateful waste of life that you are, you decided to leave my merciful embrace. A decision you will regret in the dark. 옆에 환풍구가 멈췄어요. 아직까지는 얘네가 무슨 얘기를 짓거리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사람이에요? 지금 얘가 말한 게 아까 만났던 수술기계 같은 애 목소리인가? 내가 지금 도망가서 후회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저 위쪽에 뭔가 열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게 있네? 거의 신의 시야를 끄면은 확실히 어떠한 상황에서든 야씨 뭐야? 쟤 뭐야? 따라가 보자. 살아났어? 뭐야 개뜬금없이 뛰어가는 포즈도 웃겨. 시야를 껐다 켤 수 있잖아요. 근데 끄면은 그냥 플래시라이트 끄는 것처럼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야, 너 뭐야? 가까이 다가가도 되는 건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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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만져보자. 야, 아이씨, 아이씨, 아야 미안해. 아, 어 shit the fucking motherfucker, 젠틀맨, 젠틀맨. 밖으로는 안 나오네. 여러분, 성추행은 위험한 겁니다. 엉덩이 이렇게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엉덩이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또 뭐 어디서 다이소인가? 거기에서 몰카범이 장바구니 같은 데다가 핸드폰 놔두고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구매자 밑에다가 장바구니 둬서 막
몰카를 찍으려고 하다 적발됐었다면서요. 일단 이런 애들 피해서 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찍어서 도대체 뭐 했으려고? 뭐야 야, 엉덩이 보고 싶으면은 저런 괴물 엉덩이나 봐. 똑같이 생겼어, 솔직히. 다를 게 뭐야. 건드리지 말고. 뭐 가까이 다가가면 좀 반응을 하긴 하네. 너무 알짱거리면은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겠다. 어이, 되게 많네요, 저 사람들이. 저쪽에도 있고. 점프가 되네? 아, 지금 알았어. 그래, 마영전에 이쁜 캐릭터들, 멋진 남캐들 얼마나 많아. 오! 놀래라. 아니, 길이 되게 넓고 여러 갈래여서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정상 루트 같죠? 근데 우리 이런 거 못 참잖아. 못 본 곳 다 봐야 되잖아, 그지? 나만 그러니? 저기 반대쪽 가봅시다, 빠르게. 여기를 봐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프고, 여기 막다른 곳이고, 점프. 약간 뭔가 대칭 느낌인데? 아까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어, 근데 은근 이거 시내 시야 게이지가 차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어? 정말 똑같아요. 그냥 대칭이에요. 같은 장소로 이어지나봐요. 내려가 봅시다. 사다리? 깜짝이야. 사다리가 끊어져 있네. 이제 못 올라가겠군요. 달리기가 왜 필요한 건데. 하, 맵이 너무 넓다. 놓치는 거 되게 많겠는걸? 지금 ESC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아래 매트릭스 돌같이 생긴 거 하나 있거든. 이게 아마 시든템일 텐데 이거 다 모으면 뭐 진엔딩 나오거나 그러겠죠? 아니, 맵이 엄청 넓어가지고 이거 찾기가 쉽지 않겠는데? 진짜. 야, 어디야? 나 지금 한 바퀴 돈 거니? 한 바퀴 돌았네. 게이지 좀 채우고. 이게 껐다 키면 이렇게 딱 켜질 때 실루엣이 되게 확연하게 보이거든? 좋은 것 같아, 이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자, 다 둘러봤고 별거 없습니다. 여기 뚫려져 있는 여기를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씨, 놀래라. 어? 이 건너가려고 하면은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웃지마, 쳐웃지마. 밝은 곳으로 가면은 반응이 잘해, 반응 잘해. 아, 따가워. 아파요. 어차피 움직이는 김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끝까지 쫓아오니? 어, 그럼 풀렸나?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어, 놀래라. 어? 어? 반응하는 것 같은데?
반응한다, 반응한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소리 지르면서 쫓아와요. 막다른 길? 오케이, 다 둘러봤어, 여기도. 야, 그냥 보이는 대로 쭉쭉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아, 이걸 포기한다. 매트릭스 돌을 포기하고 그냥 길 보이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둘러보려고 하면은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져서 또 루즈해질 것 같으니까. 아니, 저기요, 장난해? 야,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있잖아. 어? 쟤는 가면 벗었어. 높은 쿨링으로. 야, 우냐? 울어? 야, 야, 우냐? 왜 울어? 일어나지 마. 뒤진다. 물론 널 뒤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없고. 손. 안 되는 건가? 빨간색은 안 되나 봐요. 그럼 여기도 안 되겠지. 위로 올라가라고 아주 아주 대놓고 써인. 어? 매트릭스 돌이 진행 루트에 있네. 수집 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되게 이상한 잘못 만든 게임들은 오브젝트 같은 걸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막 잘 안 올라가지고. 아니 야, 솔직히 이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주변이, 화면 주변이 빨개지는 건 좀 오바 아니냐? 체력이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어쨌거나 막 되게 걸리고 잘 안 올라가지고 그런 불편한 조작감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바로 느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편해요. 조작감이 아주 아주 부드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아까부터 너무 극찬만 하는 것 같은데 극찬할 만한 요소밖에 안 보여 지금. 스토리도 지금 도입부분 굉장히 흥미롭고. 이건 뭐야? I've been leading my team to go through the roots to fetch artifacts for Borcorp for over 3 months now. I know it's not my place to question my orders, but I can no longer deem transportation through the roots as safe. It wasn't a problem with all the other worlds were inhabited and dead. But last time Team 4 went through, we were fully armed. And still only half of us came back. And these roots, they're still spreading. For the power of the gods, we. 뿌리? 아까 우리 환풍구에서 촉수 같은 거 봤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뿌린가 봐. 멈췄다. 그 밑에 사람 같은 건 들어왔다던 사람일까요? 모르겠네. 뭐예요? 이거 물이에요? 빠져볼까? 예? 물이 아니라 파이프네? 파이프? 와, 생각보다 되게 거대하네 시설이. 와, 아니 왜 파이프에 사람 얼굴 같은 게 새겨져 있어. 이게 약간 신을 지칭하는 건가? 왼쪽은 길이 무너져 있어요. 못 가고요. 뭐야? 위로 올라갈 수가 있네. 여기도 제 이름은 길이 끊겨서 여기밖에 못 가는군요. 맨 처음에 봤던, 그 실험실 같은 곳에서 봤던 얼굴 같네요. 와, 생각보다 엄청 크네. 올라와서 보니까. 저기도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갈 수 있구나. 그건 왜 이래? 급하
못하면 여기에서 밑으로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 떨어지면은 죽으려나? 그 낮은 환풍구 통로에서도 내려가면 다리 부러질라 그러던데. 잠깐 내려가볼까요? 실험상으로? 야하. 아 진짜 너무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여기가 어디지? 이게 뭐야? 이걸 여기에다가? 어? 이 은근 무거워. 달리기가 안 돼. 오! 포탈 재개? 부활하려면은 포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이 주변은 뭐야? 뭐야? 너무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재시작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게임이 특이해. 부활할 때도 특이한 행동을 해야 돼. 앞으로 죽으면 죽을수록 이 복잡한 맵에서 포탈을 가동시키기 위한 저 동그란 거 열쇠를 빡 둘러다니면서 찾아서 부활해야 되나봐. 지금은 초반이니까 눈앞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들어가 봅시다. 세컨드 챈스 도전과제 달성. 네? 잠시만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어? 공이 근데 위치가 보이네. 역시나 공의 위치는 랜덤이고 그걸 찾아서 얻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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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죽어서 리스폰 된 그런 머시기가 아닌가 봐. 엿! 아! I'm Groot. 아! 게임 오버. 운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돌아왔는데요. 일부러 굳이 자살하지는 않을게요. 이게 부활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루트를 또다시 만나고 싶진 않고 가봅시다. 어? 뭐야 저거? 멧돼지? 와, 뭐지? 엄청 커다란데? 뭔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충실한 애를 그따구로 말할 수 있어? 너무해. 왜 뭐 벌써 찾았네 나? 뭐야 쟤 어떻게 생긴 거야? 아니 그늘져 있어서 잘 뭐 안 보였어요. 행동하는 건 딱 개 같은데. 아 이러니까 또 욕심나네. 아 찾을 수 있을 만큼은 찾아보자 그래. 시간 들여서 찾아보자. 너무 막 엄청 숨겨져 있고 그러진 않네 보니까. 진짜 찾기 어려운 곳에 막 숨겨져 있고 그랬으면 짜증나서 안 모았을 텐데 이게 좀 나름 대놓고 있으니까 찾고 싶어지네요. 방금 뭔가 보였는데? 저 문 너머에?
눈 같은 거였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죽지 않을까? 6725 방금 여기 뭐가 있었는데 가까이 가도 되는 걸까? 아 미치겠다. 안 넘어가죠. 6725 여자 우는 소리. 쟤야?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아 이런 거 건드리면 얘가 반응할라나? 아니야 딱히 밟아도 소리 안 나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는 없고 돌아서 갑시다. 쟤들은 딱히 내가 돌아다녀도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시내 시야를 쓰면은 좀 노이즈가 껴서 약간 자세하게 물건 보긴 좀 힘드네. 7913 어디 비밀번호일까? 좀 전에 그 번호 뒤에 뭐가 있지 않았나요? 눈꽃 문양? 어? 비밀번호를 입력... 아 여기구나. 오케이. 비밀번호를 알았는데 쓰는 곳을 모르면 그만큼 찝찝한 것도 없다? 차라리 비밀번호를 여기 비밀번호 입력하는 곳이 있네? 뭐 언젠간 나오겠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기라도 하지. 비밀번호가 여기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쓰이는 곳을 몰라. 아 세상에 이 게임 플레이하는 내내 불편할 뻔했네. 가자고. 위쪽으로 오니까 시설이 생각보다 되게 제대로 돼 있는데 여기가 도대체 무슨 시설이야? 아까부터 이분은 왜 자꾸 날 쳐다보고 있죠? 불멸해. 제가 지금 껌 씹고 있는데 소리가 많이 거슬리신가요? 아예 안 들렸어? 다행이다. 응? 어? 저 석판은 일단 여기부터 저 친구가 길을 제대로 막고 있었네. 선풍궁? 여긴 안 열리나 보지? 에어락을 열기 위한 방법을 찾으세요. 에어락을 열기 위한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 노노해 방법. 오케이? 안 열리겠지 뭐. 야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화했을 때 나오는 자막이 문맥이 막 뻑뻑하지 않아서 플레이하는데 지장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약간 오타 있는 것 정도?
조금만 문제고. Dr. Lisa Svensson, supervisor, day 3 of tablet analysis. We received several stone tablets from Alfheim with inscriptions apparently symbolizing the nine realms of the world tree. This shows that the tablet emits an energy field boosting cell regeneration.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에너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부활한 건가? 죽었다 살아난 건가? 오, 뭐야? 캐비넷도 열 수 있네? 오, 나 이 전류 흐르는 소리 있잖아. 버버버버버버 하는 소리. 이거 복남이 그릉그릉 소리인 줄 알았어. 할로우 나이트 때도 그렇고, 나 왜 이렇게 복남이 그릉그릉. 또 왜 이렇게 다 복남이 소리 같지? 지가 알아서 열려. 아, 놀래라. 이거 세이브 포인트지? 오케이. 여긴 완전히 잠겨있음이 틀림없군요. 여긴 열리고 저쪽도 열리는 것 같은데 일단 쟤 때문에 여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포르기빙에 나오는 하프가 저기 왜 있어? 야, 설마 이거 진짜 스토리 이어지니? 좀 가봐야 되겠는데? 아니, 진짜 같은 세계관이야, 이거? 후속이었어? 정말 놀라운데? 쟤 지금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 아니네? 근육만 있어. 어, 돌이 여기 있었네? 어, 고왕씨 구독 감사드립니다. 돌이 무슨 캐비넷에 있냐? 여긴 돌 먹으러 온 건가 봐요. 별로 다를 거 없네. 특이한 거. 이게 뿔인가 보지. 달려. 신났어, 신났어, 이 자식들. 아! 으악! 아, 죽었어. 자, 다시 의도치 않게 포탈 장소로 왔고요. 아, 이게 위급하면은 이 키를 다시 눌러서 돌을 버리고 갈 수 있네. 아까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그루트한테 죽지 맙시다. 뭐야 일단 도망치자. 나 되게 놓친 거 많았거든 방금. 음성 기록도 못 먹었고. 이번엔 바로 부활해버렸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루트가 나오는 거 혹시 굉장히 극악의 확률로 일어나는 이벤트 아닐까? 그래서
일단 봅시다. The expeditions to Asgard have proven fruitful yet again. The team brought back several shields that seem to possess a number of strange capabilities which are completely out of our control. 이거 아담한티움 방패 아니야? These shields seem to have belonged to the weird creatures known as Valkyries. 발키리의 방패구나. The mission of these creatures were to bring dead warriors to an afterlife in Valhalla and must have possessed enormous powers. 여긴 안 열릴 게 뻔하고 아예 잠겨 있네. 서랍 안 열리냐고요? 나 못 봤어. 아마 상호작용키 안 떴으니까 서랍 안 열릴걸? 원판들, 이거 발키리의 방패래잖아요. 이게 발키리의 방패래요. 뭐야? 약간씩 움직이는데? 왓더팍? 누가 봐도 격렬히 움직이고 있잖아. 이게 뭐야? 손에 뭐가 있어. 어어어 움직이는데? 손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손을 챙기라는 표시였나봐. 아! 설마 이걸로 여기 직원이었어 저거? 헐. 아니 보면은 여기 주변에 돌아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어! 다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다 죽은 것 같아요. 아까 못 들어간 곳 있지 않았나? 보면 다 근육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근육이 드러나 있단 말이야. 어, 하프 연주된다. 어, 신의 비전을 사용할 때만 소리가 들리네? 껴져 있던 곳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 손이 있으니까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기는 갈 수 있는 곳 아예 없었잖아, 그지? 일단 세이브 한번 저장 또 하고. 여기도 완전히 막다른 곳이고. 야, 여기서 돌아다니던 그 애 죽었어! 와, 봤어요? 방금? 통째로 씹어먹히고 있는 거? 오 마이 갓. 대박 새끼. 그러게, 거대 저글링이라고 보면 되겠네. 먹방 잘 찍게 생겼네. 요즘에는 유튜브에 강아지 먹방들도 되게 많잖아요. 수박 먹방이라던가 큰 강아지들 이렇게 샥샥 먹는데 왜 이렇게 먹는 소리가 듣기가 좋은지. 자, 연구실에 손을 에어락을 열었군요. 사이클을 열어 눌렀는데 딱히 반응이 없네.
genealogy research, note 1. Sarah has shown me a lot of the myths surrounding the ancient objects we have recovered. Just like assumed, most of these stories correspond only a little with the true events of the past. Giants and fire giants are very much like the descriptions, but the Vanir and Aesir gods differ a lot from their noble fairy tale versions. Some stories are not even close to as gruesome as they are in real life. More of these stories later. 각색된 이야기도 있고 훨씬 더 충격적인 실화도 있고 그렇다는군요. 2734 이게 뿌리 같아요. 네, 정체는 나도 모르겠지만 어? 뭐야? 살아있어. 여기는 뿌리로 완전히 잠식당했군요. 가도 되는 건가 이런데? 함부로? 어차피 나는 죽었다 살아난 몸. 두려울 건 없다. 아니야 두려워! 성대부터 고쳐줘! 방송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전이 있는 게 더 못 알아볼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비전을 꺼봤는데 더 안 보이더라고요. 비전을 끄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지직거리는 거 없어진다 정도?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안 보여? 신의 비전을 켜놔서 그런가? 끄잖아? 그럼 아예 안 보여.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신의 비전을 끄면. 오! 빨리 들어가. 악! 와, 쪽쪽 빨아들이네 아주. 흡착력이. 아, 이게 뿔인가 봐. 진짜 이게 뿔인가 봐. 뿔이로 이동하는 건 이제 위험하다고 하잖아. 어, 근데 여기 어디야? 난 뿔이를 따라다니는 게 위험하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아예 통로 역할을 하네. 아, 아이의 포탈 차원이야? 지금 보니까 아예 다른 세계로 온 것 같은데요, 저 지금? 포탈이네. 이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닌가? 이 관을 통해서 이어져 있나? 하여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동하는 용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야? 여러분, 쟤네의 정체가 뭔지 전 이미 알고 있어요. 홍보 영상에서 봤거든요. 사람의 갈비뼈를 뚫고 거미다리가 삐져나온 것들.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보일 거야.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지? 위로 올라가 볼까, 여기로? 못 올라가네? 스포 노노한다고? 야, 그럼 나도 스포 당했네! 홍보 영상으로 스포 당했네! 저기 봐, 사람 보이지, 사람. 이게 무슨 스포야? 홍보 영상에서도 나온 건데. 아니 뒤에서도 있는 줄 몰랐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도망가? 못 도망가? 이거 무조건 죽어. 어 이거 봐 살아있잖아. 아 헐! 헐 미치. 나 팔자 알렸어. 와 쟤네들 발로 찬다고 까지는 애들이었어? 저도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 되는 건가요? 어? 진짜 강철의 연금술사인가? 오른쪽 보여줘. 팔. 오, 대박 사건. If I would have been 5 seconds late, the
demons would have torn you apart. The great Odin spared your life, but left you broken. But that's okay, because I fixed you. No, you know what? I made you better. 얘도 약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말하는 게. 눈이. Remarkable, isn't it? 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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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tay down. The anesthetics haven't left your system yet. Oh, my head. Okay, let's see here. Speech should be fine. 오, 이제 말할 수 있게 고쳐졌구나, 얘가. Yeah, I gave the bone structure a checkup as well. And the arm? How does it feel? Strange feeling, isn't it? When it's bonding to you. I know. I have a few of my own. 얜 눈을 잃었었구나. Anyway, I have much to prepare. You rest for now. 기절했어 다시. Henrik, look at her. It's Alice. The injuries she suffered and survived. It's not human. That doesn't mean she's not. Who are you? By Odin. My voice. She even says. 오 목소리. Yes. Yes. I fixed your voice and your arm. Who are you? What's going on? I'm Henrik Andersen, the CEO of Borgcorp. The voice you're hearing is my wife, Sarah. She's up on the surface, Ralph. Unfortunately, 여기 있네. You and I are stuck down here. The things happening down there are happening up here as well, and it's getting worse by the minute. What did you do to me? I brought you back from Helheim. Henrik, calm down. The journey to save her almost killed you. I don't want to lose you. Since she already has the prosthetic installed, tell her about it. Fine. Your new arm holds great power. 음? Charged by atrium. 연금술 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It's based upon ancient knowledge uncovered by my wife. And brought into fruition by Henrik. The arm is called Jerngreipr. You brought a hand with you. Use the Jerngreipr to extract the RFID from it. You'll gain access to all doors with that level of security clearance. Oh. Now try it. Scan the hand on the table and then use it. 테이블 위에 있는 손을 스캔하고 아래층에서 I 사용해. I know this is a lot to ask, but we're not taking this lightly. Please, I'll tell you more as you go. 오 스캔했어 이 손을 이게 1등급 보안 뭐 이런 얘기인가봐요 숫자 써있는게 일단 세이브 죽이 되든 바위에 되든 세이브는 필수죠 이제 여기가 열리 잠겨있군 얘 안 올라가지고 오 아이언 피스트로 이제 바로바로 스캔이 가능합니다 찝찝하게 그런거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뭐야 이제 겨우 1등급만 열리고 3등급 이런거는 안 열리나봐요 안 열려 시작부터 안 열리는 문 보여주면 어떡해 기분 나쁘게 거의 대부분의 문 열 수 있다며 어씨 말이랑 다르잖아요 박사님 이건 뭐야? 그냥 녹슨 파이프인가? 어,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살점 같아. 살점인가? 잘 들려요? You can hear me as long as our radio can reach your Bifrost system. 오, 멀리서도 대화가 가능하단 얘기로군 녹슨거 은근 징그럽잖아요 맞아 first obstacle. A service hatch that can usually only be opened from the inside unless you're an engineer. However, Jerngreipr can open the tunnels in an unconventional way. 내 손으로 이걸 열 수 있나 봐. 전력이 필요해. 누가 봐도 이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도 해야 돼?
짚고 있으면 꾹 누르고 있어야 되나? 어? 안 돼. 좌클릭 펄스. 아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펄스가 안 되나봐. 이 방으로 먼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전력을 어디서 That right there is a small atrium cell that can power the arm. Insert it in the arm. Get back to the service hatch and fire a burst at it to fry the lock. 배터리가 필요하구나. 배터리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나 봐요. 지금은 저희가 한 번밖에 못 쓰고. 아, 내 팔을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충전하고. 벌써 충전이 된 거야? 충전 개빨라. 오, 와우. 충전. 오케이. If you collect enough upgrades for Jarngreiper, you can activate the weapon inside. 내부에 있는 무기를 활성화할 수 있어. 진작에 활성화해 놓으면 안 돼요? 사장님.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십니까? 까비. 오와마마메야. 큰일 났네. 생각보다 퍼즐 요소가 꽤 제대로 갖춰져 있잖아.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 걸? Atrium power cells. Your life might be depending on not running out. Okay. There is another larger power cell that you can carry with you at all times. Collect the power cells. Anytime you want to use them. 벌써 두 개째야. Your Bifrost personal display system for instructions and to keep track of how many you've collected. 이건 뭔데? 휴대용 건전지인가 봐요. 충전이 가능한 휴대용 전지. 이걸로 이걸 즉석으로 채울 수 있나 봐. 아껴 써야 되겠군. 2등급은 당연히 안 들어가지겠지. 자판기 더 안 나오나? 용량도 별로 없어 보이긴 했다. 어, 비 맞는 소리. 완전 리얼해. Ahead of you, you will find a door that is locked with an RFID signature you don't have. But now, that won't be a problem for you. It's the same as the earlier electronics, but the mechanics of the door needs a little finesse. Use your sight to see the mechanics inside the door and time the burst to get through. 아, 이게 뭔가 했더니 실패한 거야? 아니면 지금 터진 거야? 배터리는 아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충전하지 말고 밑에 가서 쓰자. 제가 너무 오래 차징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나 봐요. 아, 이게 점점 느려지는구나. 실패할수록. 아니, 세 번 틀리면 그냥 자동으로 되네. 아, 그렇구나. 쩝. 다행이다. 상한선이 있어줘서. 왜 안 돼? 나 정확하게 맞췄는데? 조준을 토글하는 거구나. 아, 우클릭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생각보다. 뭐야? Seems to be working again. Where were we? Right. Our world, Midgard, is sharing its existence with eight other worlds that are all connected by something known in the legends as Yggdrasil, the world tree. When we started researching the travel between worlds, we used technology to tap into a magical artifact known in the legends as the Absolute, controller of the roots of Yggdrasil. This made it possible for us to safely travel to other worlds. Then, something came through one of the roots, the spirit. It took control of the Absolov and our systems, causing an emergency override. The facility was completely sealed, and the roots started spreading. We need to reverse this by collecting the 9 artifact keys originally made to control the artifact and the roots it brings forth. But Henrik has traveled too much unprotected. He almost died when he saved you, and wouldn't survive going through another route. You are literally our only hope of stopping this. Without those keys, the roots and nightmares will take over our world. The fire giants will... Sarah. Wait, Henrik... 아, 진짜 어려운데, 이거? Sarah? 어, 끊어놨어, 연결. Listen, we know the location of one of the keys. Ahead of you is a route that will take you to Niflheim, the ice world. Every moment, the roots... 아, 이거 계속 재충전 되네. So find the key and come back here as soon as possible. Please hurry. 이 다섯 개 이상을 소지를 못하고 다섯 개를 쓰면은 여기서 재충전되네요.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 이거? 어? 개빡치네. 맞출 수 있는 거야? 오! 여섯 개! 여섯 개면 뭐해! 무조건 다 써야 되는데. 세 번 빠바방! 예스! 이거 봐, 벌써 하나 또 썼네. 제기랄.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열 수 있나? 아니야, 이거 뭐 돌아가는 그런 내부 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보안 등급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못 열어. 확실히 다섯 개 이상만 나오나봐. 그니까 다섯 개 이하만 지금 사용해도 충전이 안되죠?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걸 충전하면? 하, 안나오네. 상황에 따라 다른가봐. 다시 여섯 개로군. 레벨 3는 안 들어가지고 여기 나중에 그럼 나중에 다 돌아와야 되나? 이건 뭐야? 버튼이군.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 돌이다. 좋아요. 또 밑으로 와장창하고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 그걸 제가 직접 해야 되는군요. 핫! 아, 내 나라야. 지금까지 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먹었다면 이거 엄청 장편인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렇게 7번만 하면 돼. 지금 플레이 타임이 대충 1시간이니까 이거 곱하기 7하면 7시간이네. 겁나기네? 레벨 3.
레벨 2도 아니고 왜 다 3이야? 개빡치게. 봐봐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잘 안 보이잖아. 색깔도, 색감도 잘 안 느껴지고. 그래서 그걸 끄잖아? 그러면 더 안 보여. 이거 봐. 차라리 이렇게 켜져 있는 게 낫지. 이건 뭐야? 팔이야? 팔? 이거 진짜 팔인가? 아니, 3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직 2도 못 얻지 않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어? 뿔이야. 들어가 보자. 아까 강철 팔 달아준 박사님은 레벨이 있는 루트로 안 가고 왜 자꾸 레벨 3인 곳으로만 가니 하고 속 터져 하고 있을지 몰라요. 에이, 루트 한 곳밖에 없어. 설마 이게 되게 떨어지고 싶게 생겼는데 안 떨어져요. 보이지 않는 결계로 막혀있어요. 들어가 봅시다. 이게 바로 똥의 기분인가. 대장에서 나오는 똥. 와, 이 터널 왜 이렇게 길어. 나왔다. 으악. 로딩 한번 참 현란하구만. 세이브가 있네요. 막 다른 곳. 메시지 for Dr. Henrik Anderson. Dr. Brian Roberts, Niflheim Operations Supervisor. Minor progress report on Niflheim Outpost N502. Procedures after the complete destruction of N498 are implemented and seems to be working. Building is strictly held to crevices. The amount of noise is held to a minimum, and outposts are working 24/7 to avoid the attention of the natives. However, the morale is very strained after the 48 casualties at N498. Worst of all are the sounds of the natives. It travels for miles through the infinite night and fog in this dead landscape. It just chills you to the core. 원주민이라는 존재가 또 따로 있나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까 뿌리 타고 이동했을 때 뭔 소리야 이거. 거미 악마들이 나 잡아가지고 팔 찢긴 거잖아. 근데 박사가 다시 원래 세계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 뭔가 이상한데 느낌. 근데 다시 뿌리 타고 여기로 왔네. 여기에는 약간 극지방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럼 여기에서도 악마가 나오는 건가? 어? 어? 멍멍인가? 왔다! 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나 이걸로 싸울 수 있다. 진짜 긴급 시엔 이걸로 펄스를 방출시켜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응, 아니야. 저 크기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못 이겨. 아, 이 쿵쿵 소리가 제 걷는 소리였구나. 쟤도 신화 속 괴물인가? 이게 그 음성 기록에 있던 거인이랑 파이어 거인 그건가?
근데 이거 신화 기반 게임이에요. 빨리 크레이토스를 데리고 와야. 설마 이거 진짜 크레이토스 찾으러 가는 게임이면은 진짜 쌉소름이겠다. 마지막 엔딩이 당신이 크레이토스군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어 이러고 다 엔딩 나오는 거지. 엔딩 크레딧. 인간 세계로 가는 우회 경로를 찾으십시오. 확실히 여기가 다른 세계인 걸 대놓고 얘기하네요. 확실하게 알았다 이제. 그지? 니프라임에서 앱슬로브 열쇠를 찾고 인간 세계로 가는 우회 경로를 찾으세요. 어? 오프닝 그냥 열리네? 순간적으로 뱀인 줄 알았다 이거. 응? 뭐야? 인간 세계야? 갑자기 웬 형광등? 어이? 뭐? 차원이 서로 뒤엮여 있나봐. 아, 아닌가? 아직 니프라임인가? 니프라임에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지었나봐요. 건물을 왜 이따위로. 뭐야 이거? 열 수 있네? 뭐라고 써있는 거지 이거? 어이? 충전은 제때제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 아니야! 두 개 날렸어! 오! 세 개째. 제가 언폴기빙 때부터 느낀 건데 여기 더빙 팀이 진짜 아 진짜 실제 상황에 처해가지고 녹음한 것 같아. 와 몰입감 쩔어. 아니 이게 마이크에다 대고 녹음한 거일 거 아니에요. 솔직히 게임 제작하면서 와 근데 진짜 발이 딱 얼어가지고 지금 앉아서 그냥 막 되게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곧 죽겠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아. 음성기록 조금이라도 남겨보려고. 어? 뭐? 여기 다른 장소인가? 하야 다른 장소네? 뭔 소리야 얘? 아 잠깐만. 아 잠깐 방안 벗어 문 좀 닫을게요. 뭐야 이건. 이게 뭐지? 해골 근데 이상한데? 이게 앱슬로브 열쇠야? 표시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열쇠를 가지고 헨릭 에더슨 박사에게로 돌아가세요. 어? 아 얘가 2단계네. 2단계 열쇠를 갖고 있었네. 선물함 장만네. 오 배터리야? 대박. 4개째.
어? 이거 안 열려. 상호작용 표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좀 놀랍긴 하다. 3단계는 아직 못 열... 어? 이것도 열 수 있긴 있네? 안 열리지만 우리는 펄스로 열 수 있... 쓸까? 우리가 과연? 내가? 아씨. 망했어. 오! 이번엔 한 번에 열었다. 세 번째여서 무조건 열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맞춰서 열었어. 이거 여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무조건 세 번 쓰니까? 뭐야 이게? 아 돌이구나. 아 놀래라. 아니 비전 안 킨 상태로 이거 보니까 그냥 똥덩어리인 줄 알았어. 움직이는 똥덩어리. 5개째. 왜 화장실이 보안 등급이 3단계에 말이 돼요? 와 진짜 보안 등급 없는 애들은 화장실도 쓰지 말라 이건가? 어쩌라는 거지? 다시 여기로 돌아와. 아니 저게 뭐가 계속 돌고 있단 말이야. 저게 뭐냐고. 어? 저기에 숨겨져 있는 문이 있는데 저기는 못 갈 것 같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내려가야 되나? 이 게임이 또 유독 갓겜인 이유가 하나가 있죠.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있는 거. 요즘 게임 중에 진짜 이렇게 목표 나오는 거 없거든. 충전 좀 하고 가자. 오, 이제 충전하는 이펙트 확실히 제대로 나오는구만. 어, 이제 2단계 문 열 수 있지, 참. 진짜 비싸고 공포심만 가득한 그런 게임. 자, 엄청 불친절한 게임. 그거 하다가 이거 하니까 진짜 너무 좋다. 사람은 게임 목표를 알려줘도 잘 모르거든. 어, 목표는 써있는데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들어서. 알려줘도 모르는데 안 알려주면 어떡했냐고. 설마 여기 갈 수 있어? 안 가지네. 그거 보니까 저 방은 왜 있는 거지? 내가 저기서 뭐 했어요? 일단 내려갑시다. 문득 든 생각인데 아까 캐비넷에 있던 시체가 녹음한 사람 아닐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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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엘리베이터 왜 이래? 어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추위를 못 견뎌서 잠깐만 이따 어떡하지? 추위를 못 견뎌서 캐비넷에 들어간 거 아닐까? 여기로 내려가라는 건가? 어 여기로 내려가는 건가? 빠득빠득 소리가 들리지 이거? 얼음 깨지는 소리인데. 무서워. 무서워요. 어떡하지? 시간 지나면 얼음 깨지는 거 아니야? 여긴 어디야? 내려가면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건. 용이야? 어? 왜? 뭐? 헛! 그루트한테 잡히면 완전 게임 오버예요. 세이브 지점부터 해야 돼요. 여기에서 부활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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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란색에 걸리면 안 되는구나.
파란 빛에 걸리면 안 되네. 파란 빛에. 어? 아, 이렇게 막 찾아. 아, 걸렸어? 으잉!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보기 전에 그냥 빨리 가버리자. 다섯, 최대한 벽에 붙어. 오케이. 거인 수고. 어, 뭐야! 와, 살았다. 와, 잠깐만. 와, 와, 방심했는데 소원이 확 나오네. 와, 아니 게임이 왜 이렇게 쫄깃해? 어?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아주 악마의 똥구멍. 왓, 어디냐? 야씨, 우리 왜 이렇게 여기가 활동이 활발하네. 우회 경로 찾았고. 돌아왔어요. You made it back alive. As soon as we lost connection, I thought I can see you on a camera feed. Ahead of you, in Absolov Research, there's an elevator that you can take to me on floor B1. I've marked the elevator so you can find it with your sight. There's probably a lot of things to explore in Absolov Research, but don't stay for too long. Don't insert the key into the tablet until I've analyzed it. Please hurry. 태블릿에 열쇠를 넣지 말래요. 연구가 끝나기 전까진. 어? 이거 세이브 아니야? 어? 세이브네? 야, 이 무슨 세이브 포인트를 빨래고리처럼 해놨어. 너무한 거 아니야? 유물을 이따구로 보관해? 세이브 비석 하나는 분석 중인 거고 하나는 쓸 수 있는 거고. 설마 3단계인가? 키 서명이 이미 스캔됐대. 이게 뭐지? 아, 혹시나 내가 손 놓쳤을까봐 이게 또 있는 건가 보네. 야, 되게 진짜 배려를 많이 했다. 잠시만요. 뭐야 저거. 오, shit the hell? 오, 갑자기 달려와. 나 멋모르고 달려갔으면 어쩔 뻔했어. 바로 우리 뿌꾸랑 진한 딥키스를 했겠지. 저쪽으로 가지 맙시다. 어쩌겠냐, 공주어야죠. 아, 말하는 거 보소. 메이체스 조선아요. 깜짝이야, 문 열려서 개 놀랬네. 저 은근 인식 범위가 넓단 말이야. Note 4 with Dr. Henrik Andersen and my lovely wife, Dr. Sarah Andersen. The power of the hammer of the god is on a whole other level than anything discovered before. The hammer is powering the entire facility and is more stable than anything else of this strength. Even the power cells charged with it has a huge amount of power. We decided to call the power Atrium after the creator of the hammer. And not only does Atrium have the attributes described by Henrik, it also has a lot of magical potential. I don't know how to describe the phenomena scientifically, but Atrium has a terrifying effect on certain creatures from the myth that are affiliated with darkness. When it was wielded by Thor, it must have had an enormous destructive capacity. No wonder the gods are described as feared by everyone in the Nine Realms. 난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토르만 봐가지고 토르가 되게 허접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 물론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도 엄청 세긴 쎘는데 막 솔직히 신급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 걔도 막 털리고 그랬으니까. 나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건가? 위험한데. 이게 아까 개가 들어간 애지? 들어간 곳이지?
여기가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곳이고, 여기에선 모든 신들이 막 공포와 경외심으로 그랬다는 그런 인물이 돼 있네. 토로가 빌런이 어떻게 신이랑 맞먹냐고. 토르 누나랑 싸우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됐어. 걔도 신이니까. 랩슬로브 연구소. 그러게요. 이것도 랩슬로브 연구소라고 한글화가 돼 있네. 놀랍다. 진짜 엄청 잘 돼 있네. Mythology research, note 5. There are many gods from the myths, which seem to have ties to the things we are retrieving from the other worlds. We have items from Odin, the Allfather, and his son Thor, the god of lightning. We have also found proof of the existence of the immortal Baldur and Freya, the goddess of fertility. And we have some leads on Hel, the goddess of death. Mimir, the keeper of the Well of Wisdom, and Loki, the god of mischief. That one worries me a bit. Oh, oh, 움직인다. 오래 걸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랑 똑같이 생겼어. 여기에 꽂을 수 있는 건가? 표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열쇠를 가지고 헬링 앤더슨 박사에게로 돌아가세요. 아 맞다, 열쇠 꼽지 말랬지. 분석하기 전까지는. 아, 아무 생각 없이 또 꽂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잖아. 말 겁나 잘 들어 주인공. 선택지 그런 거 없어. 그냥 안 꽂혀짐. 박사한테 가야 되겠구나. 아니 맵이 엄청 넓고 갈 수 있는 곳도 왜 이렇게 많아? 다른 곳도 다 둘러보자. 엘리베이터 일단 이용하지 말고. 5단계 방인데 열 수 있잖아? 열 수 있나? 한 방에 되라. 오 예스. 세 번째가 그나마 할 만하네. 뭐야? 방 뭐지 나갔어? 어? 돌이다. 야, 쥐가 저렇게 크면 난 비명 지르면서 거품 물고 기절할 거예요. 방 뭐지? 뭐였지? 여기에서까지 전력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 여긴 열렸으니까. 저기 뭐 저 봤어 방금? 사람 실루엣? 저거 뭐야? 아. 그냥 아픈 애구나. 와. 엄청 커다란데. 오. 뭐예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시야가 이상해졌어. 멀어지니까 괜찮은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되게 노이즈 같긴 해. 왜 저러지? 어이 잠깐만. 길이 없는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점프했다. 응? 이것도 열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자고.
문이 8에서 동그라미가 더 안 보여. 와! 한 번에 열었어. 대박 사건. 여긴 어디지? 뭔가 딱히 중요해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뒤에 길이 더 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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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원숭이? 엥? 어디로 갔어? 잠금 해제. 어, 돌이다. 이런 곳에 돌이 있다니. 여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곳이고. 일단 2층! 우리가 2층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냥 2층을 전부 완벽하게 다 둘러보고 가자고. 이거 봐. 마음을 비우면 잘 맞춰줘. 반드시 맞춰야겠다는 그런 부담을 갖지 말고. 배터리냐? 이거 아니지. 어? 뭔데 이거 초록색으로 빛나? 발동시켜볼까? 아, 하나 날렸어. 아, 뭔가 초록색으로 빛나길래 의미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어?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기대했네. Eccentric individuals, but the way people spoke about it, it sounded more like some idealistic crusade rather than a scientific excursion. Perhaps that's why I took the job to begin with, to disprove the pseudoscience proposed by others working on the logical puzzle that is the Absolov. From the beginning, I have treated this as a natural phenomena, and I will not simply believe. In time, we'll find an explanation for the Absolov's existence. By then, I hope the fool spouting paganistic nonsense will be a long way from here. 그 비전 쓰는 게 없는 게 보이거나 하는 건 없죠? 아니요,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막 없던 물체가 보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뭐 숨겨져 있는 문양? 문양 같은 거는 볼 수 있죠. 뭐야 제 손? 제 손 빛나고 있어. 저거 보안 등급인데? 스캔할 수 있는 보안 등급인데 저거 쟤 어떻게 못하나? 펄스로 조질 수 있나 혹시? 오! 어그로 끌렸어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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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그만 쫓아와 이놈아. 어씨 달리기 되게 잘하네. 와 7단계야. 어그로 풀렸다. 이건 바로 열리죠? 충전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배터리가 있는 곳이 필요한데. We've had lots of difficulties maneuvering the other 8 worlds of Yggdrasil to find the artifacts that we need. That is, until now. Henrik found out that magical beings can see on a spectrum that is invisible to mere mortals. 이거 악마야?
Henrik has managed to infuse this magic into an augmented reality implant, making the spectrum visible to the user. This is an amazing leap forward to unlock the secrets that these worlds are holding from us. 새끼 악마인가 봐요. 그지? 악마가 얘기했잖아, 신한테. 신이시여, 왜 저희보다 악한 인간을 만들으셨나이까? 악마들까지 이렇게 잡아와서 전시할 정도면 뭐 말 다 했지. 일단 계단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먼저 열어서 엘리베이터의 용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4층도 갈 수 있네? 폐기물 처리장도 갈 수 있고요. 뭐? 뭐야 방금? 나 왜 공격 안 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아, 나 목 찢어지는 줄 알았다. 일단 1층 둘러보고. 덕분에 가족들 다 자는데 소리 질렀네요? 야, 근데 나도 피해자야! 아, 미친, 진짜. 나도 피해자야. 아, 충전하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 3단계 열리던가? 아직 안 열리네. 어떡하지? 저기 안에 세이브 있잖아. 아, 씨,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5단계. 2층은 다 둘러봤는데 전력이 부족해서. 어? 557? 이게 뭐지? Conversations among the crew are turning into fanatic gibberish. They're talking about higher beings from beyond the roots, about eternal life and ascension through the knowledge of the spirit in the machine. I fear what might come out of this. 혹시 지하에 폐기물 처리장이 박사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면 충전기가 거기 있을 텐데.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부터 가봅시다. 지금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충전할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안 보이고, 그렇다고 무리해서 지금 배터리 두 개 남은 것까지 써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 이번에 또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 막 바꾸고 있을 때 표면 접근을 먼저 가볼까? 4층? 너무 궁금한데? 세이브도 하고 싶은데 그게 요 막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배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확정이 아니잖아. 문을 못 열 수도 있단 말이야. 표면 접근. 어, 뭐야? 여기 배터리 겁나 많이 떨어져 있어. Everyone took it. The blood that came through the roots. They just drank it. Huh? With no regard to their own well-being, or ethics, or reason. 뿌리에서 나온 피를 마셨다. I'm heading to the surface right away before this madness spirals completely out of control.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단가봐요. 4층은 뭐 아이템만 있고 아이템이랑 오디오 로그 그 외에는 다 지금 그냥 막혀있는데? 막혀있어 그냥. 저 엘리베이터 싫어질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 와 진짜 그 옆에 있는 거 와 생각할수록 진짜 소름 끼치네. 에라이씨 망했어. 결국엔 세 개 다 쓰잖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고 그냥 저장만 할 수 있네요. 여기에서 못 열어? 아씨 불편해. 으자 아 뭐야! 아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문을 열어서 세이브를 했는데 여기에 세이브가 있었네? 아 진짜 어이없어. 조금만 더 둘러볼걸. 비밀번호 없죠 지금. 아 원래 저 건물 안에 세이브는 한참 뒤에 할 수 있는 세이브였나봐. 왓? 오! 오케이 재충전 됐고. 야! 그러면 재충전 됐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저기 잠겨져 있는 문들 다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와우! 스바라시트 베이비! 봤냐? 점점 잘하게 되는구만. 에? 근데 겨우겨우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야 무슨 보안 5등급짜리 문이 신의 비전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어. 창고가 5등급이야? 뭐 이딴 게 있어? 진짜 그냥 쓸데없이 만들었네. 어쩐지 한 번에 열리더라니 제기랄. 아! 나 너무 잘해. 2625! 비밀번호 어디거지? Family researcher Yang, Node 40. The Epsilon containment facility has grown in equal proportions to the discoveries made during the last few months. The various spatial phenomena occurring in the vicinity of the Epsilon are astounding, and the materials excavated are just... they're alien in nature and most likely dangerous. And I keep wondering about Dr. Hendrik Anderson's intentions. It's clear he's looking for something. At first, I figured it to be a religious reasoning behind his actions. But when I came across a schedule for the facility, I noticed how Anderson has apparently moved his own daughter into one of the advanced care units. 여긴가? Planning something. I want to find out what. 어. 맞았어. 뭐야 이 룸 문자들은? 그리고 돌이 있네. 자, 1층 다 둘러봤어요. 별거 없고. 이 지하로 갑시다. 앱솔루트? 술? 술 이름? 저장하고 아, 가게에서 팔아요? 나도 앱솔루트 좋아하는데. 오케이.
뭐 섞어서 마시기에 참 좋죠. 어 깜짝이야 놀래라 씨 박사님. 얘도 놀랬어. Do you have it? Oh, magnificent! Praised be Odin and all of his sons. Oh, you've done well. I almost died, and but you didn't. And now you've taken the first step in my plan to save this world of ours. Oh, jag fortfarande chans. Yes, but now there is much I have to show you, and time is of the essence. At the end of the hallway is a room. The key code is 3425. I'll direct you once you've entered the room. 3425. Please leave questions for afterwards. Now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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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Questions? Where do I even begin? 코드 3425를 사용하여 복도 끝에 방에 들어가십시오. 저기 말하는 거구나. 저기 저기. 그럼 여긴 뭐야? 근데 내가 거의 죽을 뻔한 거 제가 구해준 거는 사실이니까 생명이 은인인 건. 어? 이걸로 세이브 안 되나? Dr. Lisa Svensson, supervisor, day 12 of tablet analysis. Dr. Anderson brought an artifact holding an engraved sphere and some form of magnetic energy field. The text delivered with the sphere suggests that it's a soul stone, something meant to replicate and store the soul of any higher being. There are accounts of time anomalies and split realities, but they are impossible to read at the time. 너무 어두운걸? 그 와중에 여기 컴퓨터는 밝게 빛나고 있네. 여기 혹시 다시 누울 수 있... 어? 맨 처음에 만났던 그 기계잖아? 이거 인간이 만든 거야? 아니면 이것도 발견된 거야? 유물처럼? 발견된 것 같기도 하고. 가봅시다. 이건 스태미나 제한이 없는 게 참 좋아요, 그죠? 3425. This clears a lot of things up for us. Thank you for bringing the key back. You're welcome. And thank you for fixing my arm. Yeah. I assume you have no memories of your past and I bet you're wondering who you are. Well, so am I. But I'm locked out of the database at the moment. So if we make a quick detour, then... Henrik! Thousands are dying every minute and you're talking about detours? We need to know, Sarah. I need to know what happened to her. Don't put the girl through any more than she has to, Henrik. Don't make her do this. We have to figure this out. The emergency system severed the connection between most of the systems and the base. You need to go to the medical research facility and approve a remote link to grant me access to the information we need. I would do it myself, but I'm not strong enough. I'll show yo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on the way. 얘한테 숨겨진 과거가 생각보다 굉장한 반전 요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알고 보니까 신이었다던가? 약간 그런 필이 좀 오는데? 왜냐면 왜! 뭐! 왜? 왜요? 뭐요? 어? 내가 낸 소리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명백히 내가 낸 소리 아니야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 무서워.
여기도 암네시아처럼 물귀신 있나? 이거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하는 거 생각보다 멀리 안 나가요. 이거 봐, 딱 저 계단까지만 가잖아. 실루엣이 생각보다 시야 밝히는 용도라기보단 그냥 주변 외곽을 좀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거 정도? 나 방금 돌 본 거 같은데? 맞았지롱. Most things in the facility are always handled with extreme caution, while some just aren't. We're hundreds of meters below the surface in northern Sweden. If something happens, it could be hours before help arrives. Above that, some of the artifacts clearly emits energy fields that could be a potential long-term health risk. The statue in the center of the facility has hundreds of people walking by it all day. Not to mention the gigantic hammer that was carelessly placed in a room where serious scientists, including myself, are working unprotected right next to it. My PDA tablet was low on battery this morning, but when I got back to my quarters, the battery was almost full. 엥? This just can't be right. 개 무섭겠다. 충전이 돼 있는 거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선 굉장히 호러틱하겠네요. 닫아야겠지? 반대쪽이 열린 건가 지금? 몰라.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야. 사다리 타려고 한 거 아니었어. 뽕. 대박. 저 배터리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 13개 있어요. 완전 든든하죠? 안 보여. 아. 안 돼.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 확실히. 둘 다 잠겨있고, 완벽하게 잠겨있지. 여기밖에 갈 수가 없죠. 오! 배터리가 돼 있나봐. 좋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갑자기? 대박. 8등급? 너무 잘하고? In the floor ahead of you, there's a battery. In case of a facility-wide power failure, they can be charged to power equipment in smaller areas. Jangreper has the ability to remotely charge these batteries with large and small bursts. When you're done with it, you can just take the energy right back, like any power station. This will make the area go dark again. 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충전을 해가지고 이거 방전시키라고? 그런 뜻인가? 하나씩 봅시다. 아이고.
배터리에 가까이 다가갈 때 소리가 올라가네. 여기서 충전해볼까? 어떻게 되나? 지금 세 칸이 달아있거든? 아, 이렇게 꺼내는 거구나. 어?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다 쏘라고? 다섯 개를 써야 되네? 오케이, 알겠어. 일단 여기부터. 나 배터리 너무 많이 모았는데? 20개 있어. 배터리 충전시키러 가봅시다. 충전기를 여기에다 왜 뒀지? 이올. 그치. 그래도 충전기 써야지. 문 앞에 있는데. 이제 이걸 잡으라 하고. 어? 뭐지? 아, 충전시키면 이게 작동이네? 아, 내가 눈치가 없었네. 아, 그러네. 자, 충전하고 옵시다. 이렇게 눈치가 없지? 바본가? 어?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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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